B형과 A형, 전갈자리와 황소자리, 일남이녀 중 막내와 외아들, 돼지띠와 호랑이띠. 프로필상으로는 다른 점이 참 많은 두 남자. 하지만 그 누구보다 잘 맞는 두 남자. 오늘 홍키나 스페셜의 주인공 옴무입니다. 아,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 아니죠. 이분들 보면 3살 차이도 아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옴무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옴무의 옴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옴무의 무창민입니다. 저는 아~ 옴무예요. 뭐예요 이거? 옴이고 무고. 어~ 네, 네. 옴에서 옴을 전달. 담당하고 있고 무를 네. 담당하고 있고. 옴을 네. 담당하는 건 뭐예요? 어, 맞으니까요. 아~ 먼저니까요. 무는? 무는 제가 AM 때부터 네. AM 때부터 우리는 무였어요. AM을 이렇게 한글 자판으로 치면 네. 무가 떠요. 아, 그러네? 네, 이무예요, 이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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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계속 뭡니다. 10년째 무예요. 어, 신기하다. 네. 야, 홍키라인은 일단 첫 번째 방문해 주셨어요. 네. 네. 그래도 두 분이 같이 활동하시는 거 굉장히 오랜만.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가 이렇게 나온 거 되게 오랜만이죠. 네. 와. 찾아보니까 두 분이 옴무로 데뷔한 게 벌써 7년 전이에요. 네. 아. 2010년. 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나 오래됐구나. 좀 이렇게 느끼시나요? 선배님 왜 그러세요? 아니 아니 저 말고요. 저 대학교 1학년 때 데뷔하셨어요. 아니, 저 말고요. 저 군대도 가기 전에 데뷔하셨는데. 아 그런 얘기 말고요. 스스로가 느끼지 않아요? 새삼 느끼지 않으시나요? 아, 오래됐구나. 느껴요. 야 아니 근데 그러면 7년 동안 우리가 같이 옴무여서 다행이었다, 좋았다라고 네. 생각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였을까요? 뭐 날씨가 좋은 날. 날이 좋아서. 날이 좋았어. 조금 되지 않았어요, 그거? 아, 갑자기 생각났어요. 한 2, 3개월 조금. 네. 저는 네. 제가 못하는 걸 잘할 때. 못하는 걸 네, 잘할 때. 네, 저는 화음 되게 못하거든요. 네. 근데 이현 씨 거의 화음 기계라서. 아, 화기, 화기. 네, 나갈 때는 만약에 뭐 저희가 경영 같은 데 나갈 때는 네. 이현 씨한테 물어보면 바로바로 가르쳐 줘요. 네. 그런 것들. 틀린 것들도 있어요. 그걸 열심히 외워요. 네. 틀렸지만. 네. 근데 그게 나중에는 맞는 것 같아져요. 하다 보면. 야. 네. 아니 앞에서도 소개해드렸는데 네. 프로필상으로는 두 분이 참 달라요. 그렇네요. B형의 전갈자리에 일남이녀 중 막내의 돼지띠. 이거 누구십니까? 저입니다. 이현. 아 네. 현이 형. 네. 집에서는 막내인데 옴무에서는 형이에요. 네네네네. 창민 씨. 네. 사람을 보면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첫째일 것 같다, 막내일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가 있는데 네. 그 창민 씨가 처음 이제 이현 씨를 봤을 때는 네. 느낌이가 어땠어요? 저는 마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아, 제가요? 네, 제일 위에 마지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네. 사실 저랑 있을 때는 진짜로 원래 B형이기도 하지만 상남자의 네. 느낌을 풀풀 풍기거든요. 예예예. 예, 예. 그리고 되게 물어보면 그 뭐라 우문현답 같은 되게 멋있는 대답들을 저한테 해줘서 오. 당연히 맞이지 않을까라고 오. 생각을 해서 케이윌 씨를 한번 만났는데 네. 누가 봐도 막내라 그러더라고요. 케이윌 씨랑 되게 오래된 친분이 예, 예, 예. 있어서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차 산업혁명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아. 네, 변화를 잘하는 예, 그런 예.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카멜레온 같은. 네. 네. 아니 그러면 반대로 형이지만 네. 가끔 이럴 때 동생 같다. 음식 가릴 때요. 음식 가릴 때. 네. 뭐 드세요? 못 먹는 건 아닌데 본인이 얘기하세요. 약간 그 입맛이 애기 입맛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좀 달짝지근한 것도 좋아하고 예, 예, 예. 짠 걸 잘 못 먹어요. 짠 거 못 먹고 네. 그래서 영어 이름이 솔트 파인더. 진짜 짜면 한 입도 안 돼요. 네, 네. 그래요? 짠 거 잘 먹게 생겼나요? 짠 거 잘 못 먹어요. 짠 거 되게 잘 드시게 생겼는데 육개장에 소금 넣어서 먹을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런 않습니다. 느낌인데 짠 걸 못 먹어요. 신기하네. 네. 자 그러면은 A형의 황소자리의 외아들의 네. 호랑이띠는 창민씨. 네네네. 그렇죠? 형제가 없어서 팀으로 활동하는 걸 특히 좋아했을 것 같은데 네. 어때요? 그게 사실 나왔을 때는 외동이라는 느낌이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네.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혼자 있을 때가 이제 확 외로운 거지. 확 외로워, 예. 그래서 뭐 집에 누가 있지 않는 이상 밖에서는 외로움을 많이 느끼지 않기 때문에 비슷비슷했어요. 오,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또 AM, 2AM에서는 창민 씨가
제일 맏형이었어요. 그쵸. 그렇죠. 근데 네. 업무에서는 막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위치 때문에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아, 막내가 훨씬 편하죠. 아, 훨씬 편해요. 막내 편하기로 치면 막내가 편하죠. 사실은 그 AM 때도 그렇고 보통 이제 의견을 내고 조율을 네. 하는 게 이제 형들이 그렇죠, 그렇죠. 이제 수롱이랑 저랑 이제 조율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네. 하고 하는데 사실 진훈이는 편해요. 진훈이는 편해요. 근데 저는 이제 업무에서 진훈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진훈 씨 요즘 방송 보니까 막 들은 네. 눕더라고요. 그 무대에서. 걔는 꼭 그러더라고요. 진훈 씨 같은 경우에는 네. 막내건 맞이건 그냥 편해 보여. 맞으면 맞이대로 네. 편하고 네. 막내면 막내대로 편하고. 네. 맞아요. 진훈 씨는 영혼. 참 자유로운 영혼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방송 중에 두 분 앞으로 도착한 콩과 문자 메시지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네. 우리 현이 형부터 하나씩 읽어볼까요? 네, 류민숙님. 네, 잘생긴 온모 오빠들이 나온다니 확 잠이 달아나는데요. 보라는 안 보시는 게 좋겠네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뭐 빨리 지금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서홍선님 빨리 넘어가야지. 온모 오빠들 기다리고 있어요. 신곡 어디쯤 왔니? 들으면 들을수록 넘나 좋은 것. 오빠들은 이 더위를 어떻게 피하시는지 이런 날 특히 현이 오빠는 건강 조심해야 돼요. 아프면 안 돼요. 왜 나는 괜찮아요? 안 아파요. 아니 안 아플 것 같으니까. 아니 뭐 창민 씨는 워낙 또 튼튼하시고 하니까. 속은 썩었어요. 그래요? 네. 겉만 번지를 합니다. 신은숙님. 창민 씨 그 노래 불러줘요. 올 홍디를 가면 쓴 프로에서 이긴 그 노래 있잖아요. 네가 있어야 할 곳. 아니 왜 굳이 매기는 건가? 아니 이거 네. 솔직히 그 가면 쓰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네. 리허설 할 때 서로 알았어요. 서로 알았죠. 네, 알았어요. 목소리를 딱 둘 다 네. 듣자마자 네. 아 형이구나. 네. 첫 목소리 듣자마자 알았는데 네. 그 당시에 홍기 씨가 뭐 콘서트야 뭐야 맞아, 해가지고 맞아. 너무 스케줄 힘들 때 나와가지고 리허설 할 때부터 되게 힘들어했었어요. 하필 꼭 그런 것들은 겹쳐요. 맞아요. 하필 목 안 좋을 때 한가할 때는 그런 거 있지도 않다. 맞아요. 그러니까 목 너무 좋을 때 네. 그럴 때 혼자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노래방 진짜 잘해. 맞죠. 노래방이 진짜 잘해요. 요건 살짝 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나요? 아 이거요? 네. 에코 드릴까요? 날 떠났으면 버렸으면 그 사람과 행복해야 하잖아. 네 여기까지만. 아 잘한다 잘한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사연. 네. 접니까? 네. 네. 0070님 업무는 잠을 깨우는 알람 음악이 뭔가요? 저는 어디쯤 왔니로 눈을 뜨는데 달달한 업무 노래로 열대야 빠빠이 하고 정말 달콤하게 잠에서 깨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이야 네. 좋네요. 이현 씨는 잠에서 깨는 음악이? 두두두두 두. 홍기 씨도 뭐 달라요 알람 음악이? 저는 항상 이제 알람을 맞춰놓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일어나는구나. 아니요. 그냥 자는 거예요? 매니저분이 깨우러 오세요. 아~ 제가 작업실에서 잘 때가 많아서 작업실에서 자고 있으면 매니저분이 일어나야 된다고. 천상 연예인. 아 그런 건 아니에요. 가끔 알람 맞춰야 될 때는 네. 알람 맞춰놓고 자죠. 알람 맞춰놓고. 근데 안 들리는 게 문제예요. 보통 못 듣죠. 저도 잘 못 들어요. 네. 저도 경보음으로 깨요. 열대라고. 저희 집 개가 깨어가지고. 아 폭염이라고. 네. 아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온모에게 궁금한 질문 부탁하고 싶은 미션 있으시면요 문자와 콩으로 보내주시고요. 네. 번호는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창민 씨 알려주세요. 네? 이걸 일본어로요? 아니요.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예 그렇습니다. 문자번호 #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추가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 콩 그리고 마이케이로 보내는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자 창민 씨는 일본어 좀 잘하시잖아요. 아이 홍기 씨만큼 하겠습니까? 에이, 여기 살짝 보니까 엄청 잘하시던데. 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더 잘하시려고 더 공부하는 거예요? 아 저는 근데 성격상 약간 증거 남기는 걸 좋아해요. 증거? 뭐, 네, 뭐 이렇게 뭐 제가 막 자격증이라든지 뭐 이런 걸 남기는 걸 좋아해서 이왕 시작한 거, 아 이거 방송에서 얘기하면 진짜 해야 되는데. 뭔데요? 그 JLPT를 좀 따보려고. 아, 그게 뭐예요? 네. 그 일본어 능력 시험. 아, 자격증 같은 거구나. 네. 급수. 그래서 네. 그거를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공부하고 있어요. 아 대박. 그렇구나. 아니 그 일본어 그 정도 실력 되지 않아요? 되잖아요. 된다고 해요. 그냥 잘해요. 하이. 하이. 소데스. 소데스. 하이. 자 아니. 현희 씨는 네. 중국어 공부를 하셨어요? 아 아니요. 뭐 했잖아요. 왜 아니라 그래요? 잠시만요. 정확히 시킬까봐 아니라 그러는 거죠. 아 했죠. 네. 네. 했는데 네. 그 국가 산업으로 인해서 네 막히면서 저도 막혔죠. 아~ 최근에. 아 그럼 와 카멜라운이에요. 아, 그럼요. 네. 금방 변해야 돼요. 그럼 지금은 안 하시는 거예요? 영어 공부하려고. 그래요.
영어 공부. 아, 요즘에 스페니쉬 많이 공부하시네. 아, 어떻게 하다 보면 뭐라고 스페니쉬죠. 네. 어, 아, 상태 변화가 빨라요. 네, 그렇습니다. 자, 외국어 능력자를 꿈꾸는 두 분이 얼마 전에 신곡을 발표하셨습니다. 네. 제목이 어디쯤 왔니? 어디쯤 왔니? 네. 약간 택배를 기다리는 그런 분들의 마음 같기도 하고. 요렇게 그 마케팅을 해도 괜찮겠죠. 네. 인터넷, 배달, 인터넷 배달. 주문을 하고. 네. 어, 배달 서비스. 치킨 어디쯤 왔니? 치킨 네. 어디쯤 왔니? 혹시 배달 어플 개발하시는 분들 있으면 네. 네, 빅히트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 아니 그 솔직히 누구한테 어디쯤 왔냐고 물어보는 겁니까? 네, 이제 그 있지도 않는 여자친구에게 네. 넌 어디쯤 왔니? 태어나긴 한 거니? 있긴 하니? 아, 있긴 네. 하니? 네. 네. 그런 느낌을 바란다. 네, 그런 되게 슬픈 노래입니다. 그 약간 좀 많은 분들이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게 지금 솔로이신 분들이 희망을 네. 얻을 수 있는? 어, 희망도 얻으실 수 있고요. 네, 같이 아, 쟤네들도 혼자구나 하면서 아~ 위안을 받으실 위안을 수 있는. 얻으실 수도 네. 있고. 사실 노래 결론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결론을 이야기하고 끝나진 않아서. 그렇죠. 네. 상상해 바뀌겠습니다. 아, 근데 또 오늘 이 노래를 라이브로 아, 예. 들려주신다고. 네. 네. 야, 온무니까 이 창민 씨와 이현 씨니까 네. 또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아이고 세상에. 자, 두 분 네. 라이브 속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우리 홍키라 가족 여러분들은요. 두 분 노래 들으시면서 라이브 감상평 남겨주세요. 홍키라에 처음 오신 두 분이 아주 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가창력을 잘한다. 그러니까 들려드리니까 여러분들도 아주 기가 막힌 그런 감상평 보내주시면 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보컬이라서 보이스 네. 컨트롤이 달라요. 알겠습니다. 노래 들어보도록 할게요. 옴무의 어디쯤 왔니? 어디서 뭐 하니? 혼자 밥을 먹다가 문득 생각나서 괜시리 안부를 물어. 아직도 멀었니? 혼자 영화를 보다가 텅 빈 옆자리가 유난히 허전해 보여. 어디쯤 왔니? 널 기다리잖아. 오고는 있니? 내 마음 줄 사람. 그래 넌 듣고 있니? 어디쯤 왔니? 아직은 기다림조차 달콤해. 안길 바래. 정말로 궁금해. 넌 어떤 사람일까? 맨 처음 보게 되면 무슨 말부터 꺼낼까? 억에게 놓치지 않을게. 붙잡을 거야 꼭. 두 눈 크게 뜨고서 혹시 네가 스쳐 지나가버릴 일 없게. Oh. 어디쯤 왔니? 널 기다리잖아. 오고는 있니? 내 마음 줄 사람. 그래 너 듣고 있니? 어디쯤 왔니? 지금 기다림조차 달콤해. 하지만 너무 늦지 않길 바래. 네가 오는 그날 더 좋은 사람이 되어 있을게. 기다림보다 오랜 시간에 내게 기댈 수 있게. 어디쯤 왔니? 혹시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인지. 저 어딘가에서 날 찾아 헤매일까? 어디쯤 왔니?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날까봐 네 자리
줄게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을게. 아! 옴무에 어디쯤 왔니?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아, 역시 믿고 듣습니다. 아. 아니, 저기, 아를 마이크에서 조금만 떼고 하면 안 될까요? 아, 그래요? 아. 아가. 네. 그 뭐냐 헤드폰을 벗기 전에 아가 제 고막을 뚫었어요. 아, 진짜요? 죄송합니다. 아, 네. 너무 격하게 흥분하는 바람. 아,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야, 기다리는 설렘까지 좋다고. 아, 좋네요. 지금 많은 분들이 감상평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두 분이 직접 소개해 주세요. 아, 이게 또 홍키라는 겸손이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 자랑 네.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자신 있게 당연하다는 듯이 네.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일본 분이신가 봐요. 하이. 네. 아이고, 듣지 않고도 알아요. 완전 잘 부를 것. 지도 않고 미리 감상평을 씁니다. 오빠들 최고. 아, 감사합니다. 황경미님, 제 고막 좀 찾아주세요. 너무 감미로워서 집을 나갔네요. 아이고. 어디서 찾아야 되나 이거를. 네, 어딘가에. 네. 네. 일단 경찰서에 먼저 신고하시고요. 네, 전화 한번 해보세요. 네. 김소정님. 자기도 이 말도 안 되는 애드립을 치고 나서 부끄럽지. 네. 자, 김소정님입니다. 네. 헐. 세렝게티 초원을 거닐며 불어오는 바람에 맞는 시원한 음색. 유유. 네. 사르르 놓아도 되나요? 엉엉 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아, 감사합니다. 굉장히 거시기하네요. 네. 네. 김... 뭐요? 거시기하네요. 아, 이분 고향 말이니까 네. 네. 그거는 인정해주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김윤정님. 엄마 오빠들? 옴무 오빠들 노래 듣다 보니 심쿵해서 심장 한 켠까지 나왔습니다. 그 심장에 노크하고 들어가도 될까요? 이야, 표현들이 심장 한 켠. 야, 아니 좋습니다. 뭐 이렇게 그거 뭐 백일장이야 뭐야 이거.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워낙 이 고품격 음악 라디오기 때문에 아, 네, 많은 분들이 표현들이 퀄리티가 높아요. 아, 네. 뭔지 알죠? 네, 퀄리티. 네. 401호님 오늘 입추인데 가을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온 듯한 목소리 너무 좋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네. 네. 박, 입추구나. 자현님. 이야, 역시 창민 오빠 팔뚝처럼 목소리가 단단하네요. 목소리가 단단하다고. 네, 노래를 부르는데 약간의 무리가 있는 듯한 비유가 아니었나. 알맹이가 있다. 나 알맹이가 있다. 혹시 그 홍기가 예. 청취자분들한테 그렇게 부담 주고 이런 아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문자를 꼭 보내야 된다. 뭐 아니요. 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아, 그럼 이렇게 하나같이 이렇게 보내기 쉽지 않은데. 본인들이 지금 신나가지고. 네, 그러는 거예요. 네. 자. 1435님, 고막이 끈적끈적해요. 꿀 떨어졌나 봐요. 두 분 목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도 역시 명품 보컬들 최고입니다 하셨습니다. 아, 상태가 안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요즘에 그냥 예, 네. 전반적으로 계속 에어컨을 틀어놓으니까 네. 크지 않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칼칼칼한 뭔가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 마귀 씨와 있는 듯한. 네. 네, 최나영님. 녹아든다. 역시 홍키라의 라이브, 창민현 씨 두 분의 라이브, 월요병 치료가 되네요. 아, 아마 또 월요일이구나. 월요일이군요. 네. 네. 힐링이 됩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2589님. 어디쯤 왔니? 라이브로 한 획을 그으셨다. 오무 날 가져요. 엉엉 하셨습니다. 이야, 어떻게 가지실 의향이 있습니까? Come on, baby. 아하! 좋아, 좋아. 그럼 이현 씨가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정미선님. 옴무에게 푹 빠진 지 얼마 안 된 누님 팬이에요. 특히 이현 씨 목소리 너무 좋고 너무 귀여워요. 아유, 질문이 있는데요. 두 분 음악적으로 의견이 다를 때는 어떻게 조율하나요? 이현 씨가 형이니까 그냥 밀어붙이시나요? 하셨는데. 네. 정답. 아니 일단 네. 이현 씨가 네. 목소리가 너무 좋고 너무 귀엽다. 네. SNS 보니까 닉네임이요. 네. 큐티 현이. 네. 스스로가 귀엽다고 생각 인정하시는 겁니까? 아 이게 사실 예. 그 유래를 말씀드리면 예, 예. 유래까지 그 후라이팬 팅팅 놀이를 하다가 예, 예, 예. 네 글자로 하다가 네. 제가 그냥 큐티 현이 이렇게 했는데 예. 그 SNS 이제 그 닉네임을 정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이렇게 굳어져 버려서 저조차 귀여워져 버렸네요. 아 아니요 어떨 때 네. 어떨 때가 가장 본인 귀엽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있을 때. 솔직히 뭐 애교 이런 게 좀 있으세요? 아니요. 저 그런 거 없어요. 진짜. 내 마음 속에 저장 한번 가볼까요? 그게 뭐예요? 모릅니까? 내 마음 속에 저장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홍기 씨가 보여주시면 알 저도 것 잘 같아요. 몰라가지고. 아, 예. 엄청나잖아요. 저도 알고 물어본 거잖아요. 이거 해보세요. 네. 이만큼 이거 해보세요. 잘 봤습니다. 이현 씨가 봐야 돼요. 네. 이현 씨? 예. 네. 이만큼? 아, 이런 거 창민 씨가 잘하는데. 아, 저는 못해요. 멋있어요. 아, 미치겠다. 좀 맥주 한잔 들어가야 잘하는데. 이만큼.
저기 이비인후과 전문의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네 비염 수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앞에서 찍으신 분이 너무 어이없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지금 어이가 없어가지고 뷰파인더에서 눈을 뗐어요. 창민 씨 네. 가볼게요 바로. 아우 정문이죠. 어떻게? 이만큼 이만큼. 장민 씨가 제가 애교가 많은 걸 알아요. 네, 엄청 많죠. 네, 특히 네. 또 이게 한 잔 들어갔을 때. 네. 네, 어떻게 하고 싶은데 하면 욕을 네. 많이 얻어먹어서 네. 자제하고 있습니다. 자제할 필요가 있는데. 많은 주위에 또 친한 분들이 겹친 분들이 있어서 네. 얘기를 들어보면 장민 씨 그렇게 귀엽대요. 아우. 네, 덩치에 안 맞게 네. 너무 귀엽대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귀여움을 줄이든지 덩치를 줄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덩치를 줄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 귀여움은 포기할 수 없다. 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 음악적으로 네. 다를 때는 어떻게 진짜 조율합니까? 어 이게 근데 사실 그 음악적이라는 게 굉장히 좀 주관적이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한쪽으로 좀 뭔가 몰아주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같이 하다가 이런 부분에서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좀 더 뭐 이렇게 좀 끌고 나가겠다. 그러니까 창민 씨가 이제 이해해주고 따라와주고 네 그렇게 됐죠. 서로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네네네. 오, 좋네요. 네. 아니 그 음악적 외적인 부분에서도 네. 좀 잘 맞는 것들이 있나요? 두 분 한때 계속 같이 운동하셨었잖아요. 그렇죠. 두 분 다 그렇죠. 엄청 네. 막 네. 두 분이 이제 딱 음악 방송 딱 갔는데 두 분 다 하얀 색깔 입고 그 네, 미소매티 입고 두 분 딱 근육질 이렇게 딱 두 분이서 막 돌아다니시는데 남자니까 웃는 거야 했을 때. 네. 네. 저는 뭐 몸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저러나? 나 막 이랬었거든요. 네. 심기가 불편했군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심지어 그때는 남자 그룹이 굉장히 많이 활동할 때인데 굳이 거기서 미소매티를 예전에 그 음악 방송 중간에 드라이 리허설 끝나고 네. 헬스장을 갔는데 네. 그 용환 씨랑 종현 씨가 같이 따라왔어요. 예, 저희랑 예. 같이 운동하고 나서 예. 한 30분 있다가 대기실에 놀러 갔더니 예. 종현 씨가 뻗어 있더라고요. 아, 자고 자더라고요. 네. 힘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쯤 되면 제 정말 중요한 거를 할 타이밍인데요. 네. 자 광고 듣고 올게요. 네. 죄송해요. 네. 89.1 KBS 쿨 FM 이용기의 키스라디오. 오무. 오무. 이거 홍길의 스페셜 오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현 씨. 네. 2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왜요? 그 이유가 필요한가요? 이것 때문에라도 네. 네. 꼭 20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뭐. 지금 알았던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뭐 이런 뭐 아~ 구절도 있는 것처럼 네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알았던 거 그러니까 지금 아 그때 이걸 좀 더 해볼 걸 이런 좀 아쉬움들이 확실히 20대의 저의 생활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음악적인 것도 그렇고 네네. 뭐 노는 거는 많이 놀았으니까 괜찮고 창민 씨는요? 전 지금이 좋아요. 30대? 네. 남자는 30대부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 갑자기 내가 부산말 쓸 뻔했다. 지금 32인데 이 나이 때 할 수 있는 게 다시 새롭게 저한테 다가오는 것 같아서 아. 이,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해도 30대에 느끼는 거랑 20대에 느끼는 거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20대에 즐길 수 있는 거를 30대에 좀 더 재밌게 즐기는 방법들을 하나 더 알고 있는 듯한 네네네네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지금이 우선 좋습니다. 와, 저는 빨리 30대가 되고 싶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엄마와 함께하는 홍키라 스페셜 2부에서 계속됩니다. 저희는 잠시 후 11시에 돌아올게요. 89.1 KBS 쿨 FM 이용기의 키스터라디오 월요일 2부 홍키라 스페셜 무대에서 나타나는 성숙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드러나는 노련미 거기에 치명적인 남성미까지 각종 아름다움을 온몸에 붙이고 다니는 두 남자입니다. 옴무와 함께하고 있죠. 야우. 아, 박지영님께서요 현이 오빠 케윌 네. 오빠랑 여행도 가고 창민 오빠랑도 여행 다녀왔잖아요. 케윌 네. 오빠는 형이고 창민 오빠는 동생인데 네. 느낌이 좀 달랐나요? 여행에서 더 잘 맞았던 사람은 누구예요? 라고 해주셨어요. 둘 다 썩 그렇게 잘 맞진 않습니다. 아, 둘 다 이렇게 잘 맞는 스타일은 아니야. 네. 어떤 부분에서요? 뭐랄까요. 일단 남성이라는 남성이라는 점에서 그치? 굉장히 맞지 않는 네. 부분들이 있고요. 네네. 반사 반사. 네. 유쾌한 경험이었습니다. 평생 언제 해볼까 하는. 아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창민 씨랑은 이제 알래스카 다녀왔고요. 네. 그다음에 케이윌 씨랑은 이제 독일이랑 덴마크. 와 좋은 데 네. 다녀오셨다. 네. 알래스카 춥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춥지 않아요. 아 진짜요? 지금 여름 네. 시즌이죠. 저희가 이제 여름 시즌 때 가서. 네. 아~ 네. 그리고 이제 그 추위보다는
그 백야 때문에 더 신기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돼요. 아~ 12시에도 해가 떠 있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해 떠 있는 네. 거잖아요. 한 2시간 정도 지금 정도 어둡기가 잠깐 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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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그리고 나선 다 그쪽 계속 녹화. 촬영을 너무 오래 하시더라고요. 해가 안 지니까. 네, 촬영 갔어요. 네, 저희 이제 여행 프로그램 때문에 갔었는데 네. 먹방하러 갔었는데 해가 안 지니까 네. 우리가 얼마나 찍었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운에 신나서 막 하다 보면 나중에 되면 이제 반대로 이렇게 리바운드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 네. 야, 그거 되게 애매하겠다. 근데 재밌었어요. 언제 가보겠습니까? 알래스카를. 그렇죠. 아니, 그럼 만약에 네. 이현 씨가 나중에 이게 네. 여행 프로그램을 껴서 가는 게 아니라 네. 혼자 정말 여행을 네. 간다. 네. 그러면 창민 씨랑 가시겠어요? 케이윌 씨랑 가시겠어요? 지금은 창민 씨랑 가야죠. 아, 옆에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창민 씨는요? 네? 혼자 가시겠습니까? 전 케이윌 씨랑 가겠습니다. 아, 케이윌 씨. 좋은 선택이야. 그렇죠. 굉장히 힘들 거예요. 아니, 그 케이윌 씨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케이윌 씨요? 계획 세우고 다니는 스타일. 아니요, 전혀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근데 왜 힘들지?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계획을 네. 세우는 스타일이 아닌데 전 네. 계획파. 네. 계획파. 근데 네. 이제 제가 안 세우던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이 양반이랑 가려면 네, 그게 조금 되게 언짢은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완전 정반대네요. 케이윌 씨는 준비성이 없고 네. 창민 씨는 준비성이 탄탄하고. 저는 일본에 처음에 혼자 놀러 갔을 때 제일 처음에 혼자 놀러 갔을 때 혼자 갔습니까? 네, 혼자 갔어요. 오사카 쪽에 간사이 쪽에 혼자 갔었는데 진짜로 그 직장인분들 출근할 때 네. 같이 출근했어요. 거기 뭐 관광지 거기 오픈하는 시간 맞춰 들어가려고 네네네. 아침 8시에 이렇게 지하철 타고 같이 가고 하루 종일 저는 스케줄 짜서 다니는 스타일. 그 저녁에 식사하실 때 혼자 밥 먹습니까? 혼자 밥 먹지 누구랑 혼자 갔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민철웅 님께서요. 진짜 혼자 갔는데. 아니 뭐 혼자 가서 우연치 않은 만남을 기대해 봤죠. 옴무 형님들하면 밥만 잘 먹더라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가 이등병 때 여자친구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어서 많이 힘들었는데 아이고야. 이 노래 듣고 진짜 잘 참았거든요. 제 추억이 담긴 이 곡 한 소절만 불러 주세요라고 하셨어요. 하, 군대에서 이등병 때 여자친구가 고무신을 거꾸로 아 이거 너무합니다. 아, 좀만 더 참아주지. 첫 파트가 이현 씨한테 딱 잘 어울리네요. 뭡니까? 사랑이 떠나가도 가슴에 멍이 들어도 한순간뿐이더라 밥만 잘 먹더라 힘내요. 잘한다 잘한다. 야, 지금 문자와 콩 게시판으로 도착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네. 이현 씨부터 하나씩 읽어볼게요. 네, 미크5라는 분이 저도 한국어 공부하는 외국인입니다. 오빠들은 가수로서 가장 신경 쓰는 건 뭘까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든데 외국분이 가수 활동하다 보면 목이 아플 때도 무대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아 그럴 때는 목이 아픈 상태로 노래를 부릅니다. 방법 없죠. 네, 방법이 없죠. 진짜 방법이 네. 없어요. 네, 약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방송을 하다 보면 우리만을 위해서 하는 방송이 아니니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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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방송이 먼저죠. 그러니까. 네.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네. 박주하님, 옴모 오빠들 팬들 사이에서 큐티 듀오로 유명한데 한 분씩 애교 보여주세요. 우리 아까 아이고 아까 했잖아요. 엄청 했잖아요. 귀엽게 이만큼 비염이 악화되고 있어요. 비염이 악화되고 있어요. 어떡하나요? 알겠어요. 이거는 패스해볼게요. 네. 네, 김신실님. 현이오빠 에이트와 오무 노래 중에 지금까지 제일 사람들에게 많이 불린 노래가 뭘까요? 요즘 우리 6살 딸은 심장이 없어 이걸 맨날 불러요. 6살 따님이 예, 개그 콘서트 때문에 네. 개그 콘서트에 네. 그 심장이 없어가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유명되나 봐요. 그래서 저희 조카도 그것 때문에 제 노래를 알아요. 네. 그렇구나. 아니 진짜 그 개그 네. 콘서트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 짱이더라. 아우 거의 뭐 최고인 네. 것 같죠. 정말 네. 깜짝 놀랐어요. 네, 뽀로로 다음이죠. 뭐. 네, 네 진짜. 아 그러면은 제일 많이 불린 노래가 뭘까요? 아무래도 심장이 없어 아닐까요? 네. 심장이 없어. 네. 밥만 잘 먹더라 말고. 에이트 노래니까. 에이트 아 온무 노래 중에서 포함. 아무래도 밥만 잘 먹더라. 밥만 잘 먹더라. 네. 우리가 부른 것도 엄청 불렀으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용희주님. 온무가 나왔을 때 제가 초등학생이어서 온무란 이름이 되게 신기했어요. 마침 노래 제목도 밥만 잘 먹더라여서 오물오물 밥 먹는 느낌 나려고 이름이 온무인 줄 알았던 기억이 나네요.
저희가 숨입니까? 오물오물 오물오물. 아 이게 그 남성 그 그거죠? 옴무 파탈. 그렇죠. 프랑스어. 예. 네. 네. 무슨 뜻입니까? 남자. 남자. 그렇죠. 옴무. 네. 네. 그 맞아, 맞아. 그 불어인데 가끔 이렇게 가다 보면 외국 팬분들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얘기들이 가끔 있어요. 홈에 너무 좋아한다고. 홈엔? 홈에. 홈에? 네, 그대로 이렇게 영어로 홈에로 해가지고. 네. 홈이라고 읽지 않아요? 잘못 읽으면? 이렇게 홈에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오. 네, 그래서 홈에라고도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오. 네. 자, 요거. 네, 4475님, 창민 씨 TV에서 요즘 재밌는 게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재밌는 거 찾으셨나요? 하셨네요. 찾으셨어요? 요즘 재밌는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예전에 그 최근 들어서 제 고민인데 진짜로 고민이에요. 제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해결이 필요한 고민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일도 하고 있고 음악도 하고 있고 한데 예전만큼 좀 더 제가 의욕을 가지고 재미있게 할 만한 것들이 없을까 하는 것들을 좀 찾아보려고 최근에 노력을 하고 있죠. 아, 그래서 뭐 좀 찾았습니까? 일본어 자격증? 아니 이제 그건 이제 제 목표고. 아 예. 죄송합니다. 네. 하나 찾았어요. 뭐요? 어제. 네. 어제 그 피아노 공부하는 어플을 찾았는데. 네. 그게 그 키보드를 치면 이게 피아노를 치면 네. 이 음을 인식을 하더라고요. 예예. 예. 아, 코드를 알려주는구나. 아 그래서 게임처럼 할 수가 있어요. 아 네. 뭔지 네. 알아요. 음 찍는 걸 게임처럼 할 수가 있어서 그거 재밌어가지고 어저께 한 3시간 4시간 정도. 오. 그러다 보면 피아노가 잘 쳐지지 않을까라는. 아닐 거예요. 네. 예 피아노를 잘 치는 거는 좀 다르죠. 그건 게임처럼 하는 거고 네. 그게 뭐 코드를 집어주는 건 아니고 한 음식 집어주는 거 아닙니까? 홍기 DJ 되게 잔인한 분이네요. 아 그렇지. 절대 쉽지 않은 자리예요. 이수지 씨랑 홍기 씨랑 KBS DJ도 네. 왜 다 잔이네요? 이 자리는 쉽게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도 거의 진짜 저번에 그 이수지 씨 가요광장 나와가지고 네. 그 정도로 놀리면 나 삐져서 집에 갈 뻔했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자 목격담도 있네요. 네. 이건 제가 읽어드릴까요? 이거 한번 읽어도 됐나? 네. 네, 2273님 창민님 목격담 여친이 창민님 신도림 디큐브에서 공연 투란도트 보러 가서 마치는 시간에 데리러 갔다가 창민님 봤어요. 네. 여친이 사인 받으려고 줄 서서 기다리는데 앞에 보니 키도 크고 몸짱 상남자 남자가 봐도 멋지더라고요. 여친이 사인 받고 깡총깡총 뛰고 소리를 지르고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여친이 한 달 전에 결혼 얘기도 꺼내서 기쁩니다. 지금은 인턴인데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 창민님 공연 보러 여친이랑 가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또 매너 있게 사인까지 다 해주고 아 좋네요. 남자가 봐도 네. 몸짱 네. 상남자 부럽습니다. 보통은 예 몸으로 시작해서 몸으로 끝나시더라고요. 네. 자 외모 얘기 잘생겼다는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없네. 넘어가죠. 넘어갈게요. 273번님 화이팅. 예. 자 홍키라에서는 월요일에 5개의 보물섬이라는 코너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각각의 섬마다 미션이 있습니다. 그걸 잘 수행해서 섬에 숨겨진 보물을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하. 자 오늘 두 분과는요 세 개의 보물섬 투어를 한번 돌아볼까 해요. 네. 어떻게 같이 해주실 거죠? 아 그럼요. 그럼요. 방송이 우선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같이 안 하면 이용기 씨 혼자 가는 겁니까? 아니죠. 네. 같이 시키겠습니다. 할 네. 때까지. 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섬의 미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현 씨. 네 이번 미션 바로. 초성 게임입니다. 와우. 네, 제한 시간 30초 동안 홍기 DJ가 제시하는 초성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저와 창민 씨 중 누가 더 잘할지, 더 많은 단어를 말할 수 있을지. 1번은 이현이고요. 2번은 창민. 둘 중 하나를 골라서 예상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내실 곳은요, 창민 씨. 네, 문자 번호 #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추가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 콩 그리고 마이케이로 보내는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정확하게 맞히신 분들 가운데서 세 분 뽑아서 아이스크림 모바일 쿠폰 바로 보내 드릴게요. 와우. 저희가 이 미션을 몇 번 해봤는데요. 네. 현재까지는 30초 동안 12개의 단어를 말한 SF9이 1등이었어요. 와, 30초 12개. 네. 두 분은 몇 개까지 자신 있습니까? 2개? 진짜 잘 못하는데. 난 2개 정도? 2개? 2개는 너무 무식해 보일 것 같아. 잘 못 찾아. 아니 무식... 진짜로 나 무식해 보이면 어떡해? 아, 그러니까. 아, 나는 이거 뭐지? 그 상표명 나오고 막 이럴까 봐 되게 겁난다. 상표명 나오면 안 돼요. 니은, 이은, 키우. 이응이 아니 두 글자 할 거야. 두 글자. 두 글자. 두 글자. 두 글자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영 니은. 아하. 그러면 뭐 할 거예요? 가나. 가나. 네. 그런 것처럼. 네. 계속 얘기하시면 돼요. 나 지금 생각 안 나는데. 30초 안에. 네, <알겠습니다. 웃음> 알겠죠? 네.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초성 게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기의 키스라디오 홈키라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미션, 초성 게임이에요. 야호. 청취자 여러분은 이 미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 문자 몇 개 소개해드릴게요. 이현 씨부터요. 네, 1435님 1번 이현, 무조건 큐티 현이에요. 아. 이경수님 2번 창민 센스 만점, 창민 씨가 이길 것 같아요. 좋아요. 4475님 2번 창민 씨가 훨씬 똑똑한 것 같아요. 크크. 아닌데? 이현 씨가 더 똑똑한데? 아, 뒤에 비웃었잖아요. 크크. 크크. 이런 거 크크 붙이지 마세요. 같아요. 하고 그냥 점점도 괜찮아요. 크크 붙이면 다 장난 같잖아요. 그러니까. 네, 0070님 1번 이현 화이팅. 센스가 넘치진 않지만 팬이니까 응원하고 싶어요. 아. 뭐 기분이 좋아야 돼요. <나빠. 웃음> 7606님 창민 씨가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광고 나오기 전에 보니까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이진희님 이현 소리 없이 강할 것 같은 느낌. 오민수님 2번 창민 잘생겼으니까. 정답. 정답. 크크가 없어요. 네. 어, 땡큐. 고류팔님 이현 씨요. 네, 창민 씨가 생각이 안 난다고 하셔서 오늘 세 분 라디오 만담하시는 것 같아요. 완전 웃겨요. 두 분 다 화이팅 하셨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아, 자, 떨린다. 이게 뭐라고. 도전해 볼 텐데 먼저 창민 씨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제한 시간은 30초고요. 네. 초시계가 나갈 거예요. 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아, 그래. 약간 떨리는데 초시계. 제가 이 창민 씨의 초성 게임 제시어를 공개하자마자 아마 나갈 거예요. 아, 네. 한 3초만 있다가 들어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자, 준비되셨습니까? 아니요. 아, 왜요? 됐습니다. 네. 됐어요? 네. 자, 갑니다. 창민 씨가 완성할 이 초성은? 그 초성은요? 시옷 기억 초시계 주세요! 사과. 오, 정답. 수고. 수강. 수구. 수구요? 수구, 수구. 속공. 사기. 오. 상기. 사강. 입술 떨리는 거 봐. 시기. 오. 아, 왜 그만을. 아, 진짜 많이 했다. 수경. 시계도 있었는데. 아, 수경. 어. 아, 수경도 있고 시계도. 아, 시옷 기억 좀 괜찮았는데. 야, 지금 시옷 기억 되게 좋았어요. 막 되게 많은데. 어. 아홉 개 맞추셨어요. 예. 아홉 개. 자, 요것도 뭐 쉬울 것 같아요. 우리 이현 씨 아, 초성 게임 제시어가. 네. 자, 준비되셨습니까? 바로 들어갈 거예요. 아홉 개 이상을 맞추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이현 씨의 초성은요? 네. 이응 미음. 초시계 주세요. 우미. 우미요? 아, 우매. 우매 일본말 아닌가요? 우매하다 할 때 우매. 어. 아, 그거는 네. 그거는 아, 이상한 걸 뺐다. 애매. 아, 이거 명사만 되나요? 아니 뭐 애매. 애매 인정합니다. 어렵다. 아니 본인 팀 이름도 있는데. 엄마. 그렇죠. 오미. 음메. 아이고. 대박. 너무 못한다. 그 정도면은 초등학생 아닌가요? 내가 우려했던 결과야. 세 개 맞췄어요. 세 개. 네. 유명. 유명.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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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엄마. 네. 엄마. 예. 네.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았죠. 연명. 막 생각이 나는구나 이제. 그럼요. 많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총 이현 씨는 3개 맞추셨기 때문에 네. 이번 미션은 2번 창민 씨가 이겼습니다. 예! 정확하게 예상해서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 뽑아서요. 아이스크림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옴무의 도전! 노래방 라이브예요. 노래방 라이브를 해서 도전한 네. 점수 이상이 나오면 성공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옴무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예상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요거 세요. 정답 맞춰주신 분 세 분 추첨해서 의류 교환권 대박.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은 노래방 가보신 적 있나요? 같이? 아, 그럼요. 그럼요. 어떤 노래 자주 부르세요? 어떤 노래 자주 부르죠? 김건모 선배님. 아, 저 김건모 선배님. 원래 제 우상 롤모델이라서 김건모 선배님 노래 자주 부르고 이현 씨는 본인 노래 자주 부르고. 아. 되게 좋아해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 사실 노래방에서 이 점수를 좌우하는 게 네. 선곡입니다. 아, 그렇죠. 성량 아닙니까 원래? 성량도 있죠. 네. 아, 근데 선곡이 중요해요. 그렇죠. 어떤 네. 노래 준비하셨나요? 에디킴의 이쁘다니까.
이 노래에서 좀 잘 나왔던 게 점수. 그래요, 일단 뭐.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노래는 또 창민 씨. 네. 본인 작사, 작곡이잖아요. 방송에서 나가면 돈이 조금 더 나온다 그래가지고. 아, 저작권 때문에 또 이렇게. 한 100원 정도 더 나온다 그래가지고. 네. 제가 따져보니까 여기 방송에 한번 타면 네. 한 30원 정도 떨어지더라고요. 오, 제가 훌륭하네. 이거 가이드 녹음 하고 나서. 네. 한 번 불러보고 오늘이 두 번째 불러보는 날이에요. 아 진짜로? 네. 아 그래도 듣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곡을 쓰고 나면 이 노래를 완곡으로 부를 일이 거의 없죠. 없잖아요. 네, 맞죠, 맞죠, 맞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 업무용으로 쓴 거였거든요. 아 네. 업무용으로 써. 네, 처음에 기획은 업무를 부르게 하자. 네. 였는데 저희가 불렀으면 좀 안 어울렸을 것 같은 너무 말랑말랑한 느낌이라. 네. 네. 그래서 에디 김 씨한테. 네, 에디 김 씨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 도전 점수 정해봐야 됩니다. 아 저희가 정하는 겁니까? 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네. 홍키라의 노래방 기계 점수가요. 네. 짜요? 아, 지 맘대로요. 아. 정말 정말 못 불러도. 기분 좀 타는 애구나. 네. 99점이 나오거나. 아하. 오늘 술 한잔 했다 그럼 점수 잘 주고 막 이런 스타일 그렇지,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어허. 어 지금 노래방 저기 그 모니터에 제가 나오나요? 아니군요. 아, 저 전 줄 네. 알았어요. 이승환 선배님. 아 예. 네. 자, 근데 반대로 진짜 막 엄청 잘 불렀는데 막 적게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어... 잘 잡아 주셔야 됩니다. 자, 몇 점으로 하시겠습니까? 몇 점 이상 받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점수를 낮게 부르면 부를수록 좋은 거네요. 에, 근데 또 온문데. 온문데. 90점대 나오겠죠, 당연히. 80? 어? 93점. 어? 93점. 그렇게 높게 간다고? 아유 이거 나오죠 운문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렇죠. 네가 부를 거잖아. 그러면 실패라고 보내주셔도 맞추면 선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너무 실패만 보내지 마세요. 네. 자 그러면요 업무의 도전 노래방 라이브는요 93점 이상 받기입니다. 93점이 이상 나오면 성공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예요. 여러분은 좋은데. 성공 혹은 실패로 예상 문자 보내주시고요. 보내주실 곳 어디죠 이현 씨? 어 죄송합니다. 문자번호 문자번호 #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추가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 콩 그리고 마이케이로 보내는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노래는 어떻게 두 분이 같이 하십니까? 혼자 하십니까? 제가 약간 코러스 느낌으로 또 창민 씨가 또 이제 작사 작곡 하시는 곡이니까 예, 예. 네, 제가 또 코러스 느낌으로 한번 싹 얹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라이브 속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아, 부담스러운데. 아, 왜요? 자, 청취자 여러분은 성공, 실패, 예상 문자 문자와 함께 라이브에 대한 감상평 아까처럼 노래에 푹 빠져서 이게 문자 못 보내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까처럼 소설 쓰듯이 그렇게 보내 주세요. 자, 두 분 준비되셨나요? 네. 자, 그럼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옴무가 부릅니다. 이쁘다니까. 방키만 낮출까? 자꾸 물어보는 너 늘 확인하고픈 너 같은 말해줘도 매일 말해줘도 왜 계속 물어 입술이 말라오네 또 식은 땀이 흐르네 또 정답은 알지만 네가 듣고 싶은 말 그 듣고 싶은 말 나를 시험하는 말 너 정말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니까 왜 내 말 믿지 않는 건데 왜 말하고 말하고 아무리 말해도 화난 듯한 너의 그 표정 말 수가 없어진 너 더 불안해지는 나 매일 같은 퀴즈 반복되는 게임 난 항상 술래 머리를 새로 했나 oh, 손톱이 바뀌었을까 oh, 감이 오질 않아 네가 듣고 싶은 말 그 듣고 싶은 말 정말 힌트도 없는지 너 정말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니까 내 맘 잊지
알죠. 이쁘단 말 하나로 널 표현하기 부족하잖아. Baby 내 맘이라도 꺼내줘야 넌 믿겠니. 널 정말 사랑해 사랑해 사랑하는데 왜 변했다고 하는 건데 왜 화내고 삐지고 매일 돌아줘도 그것마저 사랑스러워. 네가 100번 아니 1000번 내게 물어도 정답은 늘 하나인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물어도 세상에서 네가 제일 이뻐. 야 과연 점수는요? 어? 아, 와,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죠? 87점입니다. 아, 옴무의 노래방 라이브 87점. 이렇게 되면, 옴무의 도전, 노래방 라이브 93점 이상 밟기는요, 실패입니다. 아. 이거 봐요. 아무리 잘해도 점수 되게 이상하게 그러네. 나오죠. 예. 아, 이거. 어떻게 해? 내 노래인데. 그러니까. 내가 쓴 건데. 이게 가끔, 그, 다른 분들이 열받아서 다시 나와요. 내가 꼭 여기서 좋은 점수 받겠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이상해, 이상해. 네. 이걸 쓸 때, 네. 반키가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 아, 뭔가 내 키랑 좀 안 맞는 느낌. 자,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상해 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 추첨해서 의류 교환권 보내드릴 거고요. 와우. 아유 어떻게 점수에 만족 못하시겠죠. 80... 그러니까요. 약간 87이라는 숫자가 약간 썩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그러니까요. 네. 내가 86이면 내가 태어난 애라서 어떻게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87이네요. 아 아까워요. 네. 자 라이브에 대한 감상평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같이 하나씩 볼게요. 우리 네. 창민 씨부터. 차지우님 실패일 것 같아요. 너무 감미로운 노래소리에 기계가 녹아버려서 점수를 못 줄 것 같아요. 아 지금 좀 녹았어요. 네, 녹았기 때문에 네. 지금 6점 정도가 녹았습니다. 네. 6053님 성공 도깨비가 도와줄 거예요. 도와주지 도깨비. 않았어요. 네. 아 이거 이게 초를 불었어야 됩니다. 네. 네. 아. 이경희님 와 이거 진심 창민 오빠 노래로 박제시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완전 잘 어울리는데 곡잔데요 그럼. 제가 쓴 거예요. 네. 김현주님 에디킴 씨와는 다른 달콤함이네요. 에디킴 씨는 갓 핀 꽃의 달콤함이라면 옴무는 잘 익은 열매의 달콤함이랄까요? 야, 네, 분명히 곧, 칭찬인데. 네. 아니 이제 곧 떨어지란 얘기잖아요. 누가 따라겠지. 아 웃겨. 네. 김윤정님 노래방 기계가 속삭여주네요. 옴무 형들 성공시켜줄게. 성공은 둘째치고 예쁘다라고 하는데 왜 제 심장이 쿵쾅쿵쾅 하는 거죠? 이러다가 떨어지겠어요. 주워서 다시 끼워야겠어요. 아, 심장을. 네. 네. 심장 많이 나오네요. 뺐다 꼈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 홍키라에는 네. 뭐 이렇게 다른 분, 학원 다니시나 봐요. 네, 장문학원 이런 데 다니시나 봐요. 아주 좋아요. 네, 1435님, 너 정말 성공이라니까. 아유 노래의 그건가 보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왜 내 말 믿지 않는 건데 얼굴도 잘생겼는데 정말 목소리는 더 잘생겼어요. 나이 감사합니다. 이진경님 졸업을 앞두고 있어 취업 때문에 마음이 싱숭생숭했는데 노래 들으니까 고민이 잊혀지네요. 제 성공 실패랑은 아예 전혀 상관없는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네, 0645님 어머 실패하니 기계가 불량이네요. 하셨습니다. 이 기계가 불량보다는 지 맘대로라서 네. 네. 타이밍 잡기가 힘든 겁니다. 오늘 저 기계 술 한잔 먹여야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자 이제 마지막 섬 하나 남았습니다. 이현 씨. 네 이번에는 저 창민 씨가 각각 청취자 여러분과 스피드 퀴즈를 풀어볼 건데요. 네. 누구와 짝이 될지 또 어떤 주제로 문제를 풀게 될지는 모두 복불복입니다. 네 일단 전화 연결이 되신 분들께는요 무조건 선물 하나 드리고요. 네. 제한 시간 안에 더 많은 문제를 맞힌 분께는요 선물 하나 더 드리고 인터뷰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겠네요. 아, 그렇죠. 네, 우리만 잘하면 되네요. 자, 두 팀 중에 문제를 적게 맞추신 분은요. 너무나도 아쉽지만 규칙상 그 끝인사도 못하고 전화를 전화도 끊을 수도 없어요. 오토바이구나. 그냥 네. 뚜뚜뚜뚜 소리가 바로 들립니다. 아, 두 분이 잘해야 돼요. 네, 미리 양해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럼 창민 씨와 한 팀이 되실 분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 서울에 사는 25살 대학원생 남지은이라고 합니다. 아하이. 대학원에서 전공은요? 저 화학 전공이에요. 이야. 대학원도 지금 방학 시즌인가요? 네, 방학인데 저는 학교에 나가고 있어요. 왜요? 이공계 대학원생들은 거의 다 나가는 거에 추세예요. 아, 그렇구나. 네. 아니, 그 오늘 스피드 퀴즈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면서요? 지난주에 이수지의 가요광장에 음무가 나왔었는데, 음무가 나왔었는데, 팬분들과 전화 연결을 했었는데, 두 분을 했는데 두 분이 다 현오빠 팬분이셨어요. 아하! 그래서 승민오빠 기 살려주려고. 이야! 네, 됐어요. 화이팅! 아, 근데 지은씨, 할 수 있어! 네. 창민 오빠 길을 살려준다는 건 창민 씨의 팬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현이 오빠의 팬이지만 창민 오빠의 팬만 오늘만큼은 창민 오빠의 팬이 되겠다예요? 둘 다지만 오늘은 창민 오빠를 조금 더? 아 그렇대요 창민 씨. 아, 미안해요. 나 지금 질문 내는 거 본다고 못 들었어요. 한 번만 더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아, 그닥 좋은 얘기 아니었어요. 아 이거 요거 물어볼게요. 아, 그래? 제가. 좋은 거 아니었어? 지은 씨? 네네네. 창민 오빠가 좋은 이유 세 가지 대봅시다. 아, 진짜 어렵다. 네, 잘생겼. 한 개만 하면 안 돼? 한 개만. 잘생겼다. 첫 번째 잘생겼고. 네. 아, 참. 네, 그리고 귀여워요. 아, 귀엽고. 네. 네, 그리고 손이 누구보다 예뻐요. 손이 누구보다 예쁘다. 네. 그건 무슨 소리죠? 오빠 손을 보면은 되게 세상에서 제일 예쁜 손인 것 같아요. 아, 제가 손이 좀 이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즘 여행철이에요. 네. 네. 그래서 스피드 퀴즈 주제를요, 여행 준비물과 국내 여행지로 정해봤어요. 아, 이거 어려운데. 이 중에 뭐 풀고 싶습니까? 저는 여행지요. 여행지. 네. 자, 창민 씨와 지은 씨 팀에게 주어진 주제는요. 여행지, 국내 여행지 맞습니다. 이거 어렵다. 자, 제한 시간 1분이고요. 자, 두 분 파이팅 한번 하고 가시죠.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안 맞네. 아, 이게 딜레이가 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리 맞은 거예요. 네. 파이팅. 자, 초시계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시계 주세요. 지금 버라이어티에서 이효리 씨 사는 곳. 제주도. 여름에 되면 이렇게 해수욕장 가려면 여기 가지요. 부산에. 부산에 어디? 해운대. 그렇지. 아, 그리고 산인데 거기 그 중간에 있는 그 높은 산 그 지리산? 아니 가을 거기? 가면 설마 거기 가겠어? 설악산. 거기 강원도에 오징어 유명하고 오징어? 울릉도? 속도내서 가다 보면 초원이 펼쳐져. 속도를 내서 가다 보면 초원이 펼쳐져. 속초. 그렇지. 그리고 첨성대에 있는데 신라의 수도 경주. 그리고 비빔밥 유명한데 상주. 강원도에 무슨 고개를 넘어간다가지 무슨 대관령? 그렇지. 잣 유명한데. 네? 잣 유명한데 가다 보면 평평한 곳이 있어. 가다 보면 평창? 가다 보면 그렇지. 평창까지 맞았습니다. 평창. 와. 자, 지금 이렇게 다른 문제 냈는데 답이 다른 거 나온 거 맞췄어. 다른 문제를 설명했는데 다른 답을 맞췄어요. 그 인정해 드릴게요. 일단 8개 맞췄습니다. 고생했어요. 파이팅. 자, 그렇게 되면 지은 씨. 네. 일단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전화 끊지 마세요. 아, 네. 네. 할 수 있어. 파이팅. 자, 이번에는 이현 씨와 한 팀이 되실 분입니다.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애기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용인사는 유치원교사 이은지라고 합니다. 오. 네. 아니, 사실 홍키라 이게 유치원 선생님들이 사연을 굉장히 많이 보내시거든요. 네. 은지씨도 저희 방송 자주 듣습니까? 자주 듣지는 못하고요. 그냥 이럴 때는 자주 듣는다고 해주시면 돼요. 듣는다고 해. 솔직하시다. 많이 연락해 주시는 유치원 교사님은 저희, 아니신가 봐요. 네. 저희를 유치원생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요. 치사해. 많이 들으면 되죠 지금부터. 네. 네. 아니 오늘 옴무에게 궁금한 게 있으시다고.
네, 저도 이제 아이들하고 있다 보면 말을 많이 하고 좀 아, 그렇죠. 목소리 톤을 높여서 얘기해야 되다 보니까 네. 좀 목이 자주 가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업무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가수분들은 목소리를 많이 사용하시는데도 목소리가 되게 잘 나오시잖아요. 어. 왜 관리 비법이 있는지 전 그게 궁금해가지고. 두 분 어떻게 비법이 있습니까? 전 사실 그 비법이라기보다 네. 사람 습관적으로 말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네. 조금 아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껴서? 네, 그 말씀을 그냥 안 하시는 게. 아~ 안 좋을 때는. 애들이랑 있어야 되는데 말을 하지 말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선생님 그만두라고? 이렇게 율동으로 이렇게 가르쳐야 되나요? 스케치북이라는 게 있잖아요. 넘기면서. 네. 저는 뭐 아무래도 제일 좋은 게 이제 발성을 바꾸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쉽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네, 쉽지는 않으니까 우선 잠이 제일 중요하고요. 관리법이라고 치면 잠, 물 많이 드시고, 물 그리고 이렇게 소리를 애들도 많이 재우고. 아 그렇죠. 많이 재우면 좋기는 한데 네, 하루 종일 잘 수는 없으니까 그 어떻게 보면 팁인데 앞으로 이렇게 뱉는 느낌보다 약간 귓볼 있는 데서 소리가 난다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시면 전달력이 좀 좋아요. 크게 안 내도. 정말 어렵네요. 귓볼 있는 데서 소리가 나온다 어떻게 상상을 하죠? 그러니까 그냥 이제 이렇게 우와 이거 말고 그냥 네. 우와 전혀 다르네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귀에서 소리를 낼 수 있어요. 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전혀 도움이 안 됐네요. 예, 은지 씨. 네. 이제 물 많이 드시고요. 아 그렇죠. 네. 자기 전에 프로폴리스 드시고요. 아하. 일어나자마자 말하지 마세요. 오. 네네. 목이 풀릴 때까지. 몸이 풀려야 목도 풀리거든요. 역시. 네. 우리 너무 무식해 보였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 진짜 나는 형들이 이렇게 얘기할 줄 몰랐어요. 진짜. 나 학교 출강 나가는데 큰일 났네. 자, 앞에서 지금 창민 씨 팀이 8문제 많이 맞췄어요. 네. 이거보다 더 많이 맞추셔야 선물 두 개를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네. 자신 있습니까? 아 그럼요. 자 이현 씨와 이은지 씨가 풀어야 될 문제는요 여행 준비물이에요. 네. 자 제한 시간 60초고요. 두 분 파이팅 한번 하시죠. 자 하나 둘 셋 네. 파이팅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자 네, 파이팅.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조식에 네. 주세요. 해외여행 갈 때 꼭 필요한 것. 여권. 밖에 옷 말고. 네? 팬티 같은 거 뭐라 그래요? 속옷. 네. 배표 기차표 말고. 네? 배 기차표 말고. 역 기차표 표, 말고요? 표. 표. 날아다니는 표. 비행기 표? 네. 수영할 때 입는 옷. 수영복. 사진기를 영어로? 카메라? 진짜 빠른데. 그 햇볕 많을 때 쓰는 안경. 선글라스. 네. 그 뭐 이거 뭐라 그래야지? 일단 이거 패스하고. 패스. 그 소화 안 될 때 먹는 약. 소화제. 세수하고 뭐 이럴 때 그런 것들을 총칭하는 무슨 도구? 클렌징? 무슨 도구? 세면도구? 네. 그다음에 핸드폰. 수전기? 네. 구두 말고. 네? 구두 말고. 잠시만요. 많이 맞췄거든요, 지금. 아홉 문제 맞히셨습니다. 은지 씨. 와.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야. 와. 아니. 축하드립니다. 야. 여행 준비를 잘할 수 있는. 잘 맞췄어요. 지금 이렇게 와. 되면요. 그 전에 창민 씨랑 하셨던 지은 씨는요. 자연스럽게 뚜뚜뚜뚜 소리를 듣고 계세요.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 진심이 하네요. 아니, 오늘 창민 씨 기 살려 준다고 했었는데. 우리 창민 씨가 기를 죽여 버렸어. 아무튼 은지 씨 정말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이 우승의 영광을 누구에게? 당연히 이현 오빠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니 앞에서도 들으셨겠지만 네. 온무 두 분이 노래를 참 잘하시잖아요. 네 그럼요. 두 분 목소리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저는 그 내 거 중에 최고 듣고 싶어. 이현 씨 솔로곡을 듣고 싶어 하시네요. 그래요. 온무 노래 말고 좋은 노래죠. 네. 갑자기 지은이가 보고 싶네요. 참 좋은 노래예요. 이 노래 이거 한 소절 가능합니까? 아유 그럼요. 해드려야죠. 네. 넌 내 거 중에 최고. 내 삶의 모든 것 중에 최고. 눈이 멀었었나 봐. 미쳤나 봐. 왜 너를 못 알아봐. 난 남지은이 최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예. 은지 씨 이렇게 되면 선물 두 개 받으실 수 있어요. 와우. 와. 너무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홍키를 네. 자주 들어 주세요. 아, 네, 그럼요. 예. 축하드려요. 오늘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연결해 주신 두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옴모와 세계의 보물섬 진행하는 동안 두 분 앞으로 많은 문자들이 도착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김현경 씨. 이현 씨랑 창민 씨는 방송에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해요? 만나면 무얼 하나요? 운동 빼고. 뭐 다른 것보다는 사실 뭐 만나면 이제 아무래도 알코올이 들어가게 되죠. 술 먹죠. 둘이서는 네, 술을 먹죠. 네, 네. 맨정신으로 만나기는 좀 그렇죠. 네. 저희도 뭐 네. 보통 이제 기분 좋은 날, 네, 더 기분 좋게 둘이서 술 한잔 하러 갑니다. 알겠습니다. 김지영님, 지방 공연은 없는 건가요? 뮤지컬은 또 언제쯤 하시나요? 네, 그 사실 저희도 지방 공연을 굉장히 해보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뭔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잘 안 맞아서 못했는데 빠른 시일 안에 지방 공연도 하고 또 창민 씨도 저도 뭐 기회가 담당 뮤지컬 네,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민숙님 아까 이거 너무 재밌었는데 네. 창민님 재미없을 땐 아침 막장 드라마 좀 보세요. 흥미진진합니다. 아, 이렇게. 그게 제가 아침 드라마를 네. 한 번도 안 봤는데 네. 그렇게 재밌어요? 요 뭐 아침 드라마 하면은 네. 저도 잘 모르지만 네. 그 굉장히 그 짤로도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실에서 거의 있을 수 없는 일들까지 이게 담아져 있더라고요. 저 진짜로 한번 봐야겠네요. 창민 씨랑 좀 잘 맞네요. 아침형 인간이니까. 요즘에 좀 느려졌어요. 아, 그래요? 요즘에 많이 늦게는 10시쯤 일어나요. 아, 그게 늦은 거예요? 그렇죠. 거의 저는 그 정도면 우리는 get up early 아닌가요? 기존에서 보통 7시, 8시에 일어나다가 예. 지금 많이 늦어진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좀 저녁쯤에 다른 일들을 좀 많이 해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보통 몇 시에 주무세요? 원래는 제가 한 11시쯤? 네. 되게 일찍 주무시는구나. 원래는 그렇게 자다가 요즘에는 1시 반? 1시 반? 네, 1시 반 정도 되면 이제 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옴모와 함께 한 홈키라 스페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아싸. 두 분 어떻게 오늘 즐거우셨나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네. 씨도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고. 예. 네. 아니, 진짜 오랜만에 저도 두 분을 뵈니까. 네. 왜냐면 활동 시기 항상 늘 겹쳤었어요. 사실이에요. 그쵸. 정말 맞습니다. 많이 뵙고, 네. 정말 많이 수다 떨고 그랬었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너무 네. 재밌다라고. 아, 너무 좋아요. 네. 홍기 잘한다. 이 자리가 그렇게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두번 칭찬하면 안 되겠다. 아니 신곡이 오랜만에 나왔잖아요. 네. 어떻게 그만큼 좀 길게 활동하실 생각이신가요? 사실 그 활동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이제 그 음원만 하려고 네네네. 했었는데 네네네.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도 노래가 좋아서 이렇게 라디오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길게 활동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좋은 음악 준비해서 또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도록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옴모하면 또 이 경연 프로그램에서 강자 아닙니까? 아유, 괜찮으십니다. 네. 이번에도 혹시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불후의 명곡이라든지. 네, 뭐 불후의 명곡은 뭐 아직은 계획이 없지만 네네. 네, 조만간 또 하게 된다면 네네네. 더 좋은 리메이크로 네, 해드려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옴모 활동이 끝난 후에 두 분의 솔로 앨범도 좀 기대할 수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너무 아직 얘기가 없던 얘기가 갑자기 나와서 혹시나 있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너무 당연하게 대본에 있어? 네, 아직은 우선은 네, 지금 이제 업무로서 네, 많이 얼마 이제 앨범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그렇죠. 때문에 좀 더 업무로 활동하고 네. 네, 뭐 나중에 뭐 기회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 마지막으로 업무의 음악을 사랑해 주시는 팬분들 그리고 홍키라 청취자분들께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한 분씩. 네. 옴무가 오랜만에 네 어디쯤안이라는 곡으로 나왔는데요. 예전의 음악보다는 많이 좀 힘을 빼려고 여러분들 듣기 편하시라고 음악을 들고 나온 만큼 네 많이 들어주시고 편하게 들어주시고 네 옴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규디현입니다. 네. 밀고 나간다 이제. 아주 큰일났다. 근육 창민입니다. 오늘 너무 재미있게 여러분들과 한 거 같고요. 사실 뭐 그렇게 자주 활동하지는 못하지만 활동할 때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고요. 홍키라도 옴무와 함께 번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8월의 첫 월요일 두 분과 함께해서 더욱 즐거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두 분 보내드리면서 아, 또 옴므의 이 노래는 또 남자 느낌이 있네요. 제목에 너 내게로 와라. 아, 이 노래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두 분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